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작년에 좀 소홀했던 집안일을 좀 해보려고 오늘 마당에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 집 앞마당인데 나무가 엄청 큰게몇 그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잔가지랑 뭐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많이 주섰거든요. 주섰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 않고 겨울에도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잔디는 이렇게 아직까지 푸르게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많이 이렇게 잔디가 좀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잔디를 한번 잘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진 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일단은 그 레커로 주워서 지금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넣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잔디를 한번 오늘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 지금 라인지를 쭉 보이시죠? 네, 잔디를 지금 다 깎았고 중간중간에 이 솔방울들이 떨어져서 잔디에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박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뭐안 빠지는 거는 손으로 뺐는데 앞마당 했어요. 이제 앞마당 잔디를 다 깎았고 대략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 앞마당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토탈 저희 면적의 한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되고, 이제 메인은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에 가서 잔디를 또 깎아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나와갖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갖고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겨울인데 아직까지 잔디가 이렇게 푸르게 올라와 있어서 잔디가 자라는 게 조금 뭐 여름처럼 그렇게 빨리 자라진 않아요, 겨울이라. 그런데도 잔디가 좀 자라서 정리를 해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잔가지가 많이 떨어져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은 이 잔디로 잔가지 같은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보기가 싫어갖고 오늘 잔디 깎는 기계로 오늘 다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앞마당을 했고요. 이제 뒷마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깎는 동안 벌써 날씨가 어두워져서 제가 그 집에 있는 뒷마당에 있는 라이트를 켰고요. 잔디를 지금 깎아서 어느 정도 이 떨어진 낙엽이랑 길러진 잔디를 다 깎았어요. 겨울철에도 이렇게 잔디를 좀 깎아주시고 비료를 좀 넉넉하게 주시면은 봄이나 여름 때에도 잔디가 좀 많이 죽지 않고 풍성하게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야 이게 겨울에도 좀 파랗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같은 것도 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료 같은 거에 이제 그 잡초 같은 거를 없애는 성분이 같이 이제 함유된 제품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가능하면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잡초가 많으면 잔디를 이렇게 봤을 때 이쁘지 않기 때문에 잡초 같은 것도 없애는 그런 콤비네이션으로 된 그런 비료가 있는데 그런 걸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캇 제품이 있는 걸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번 뿌려주면은 겨울철에 잡초도 안 생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